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타 여러분. 오늘은 네, 레탈레에서 지금 브리딩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제 수컷이 생기면, 수컷이 있으면 메이팅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네, 판포 골리앗 이제 알집을 문 거를 이제 알집을 뺏을 거예요. 앙컷한테서 지금 한 달 조금 넘었고요. 조금 넘어서 이제 네, 뺄 때가 된 것 같아서 뺄 거예요. 지금 저희 매장이 조금 날씨가 추워서 온도가 좀 낮아서 조금 알 상태일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우선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네,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얘는 네, 판포 골리앗입니다. 지금 알집을 네, 엄청나게 큰 알집을 스스로가 네, 암컷이 크게 잡고 있죠. 알집이 되게 좋아요. 튼실하고 사이즈도 엄청 커요. 얘를 뺏어 볼 거예요. 우선 얘 알을 뺏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얘를 건드려서 알집을 뺏을 건데 완전히 껴안고 있네요. 신기하네요. 지금 뒹굴뒹굴 돌겠는데요, 얘? 네, 뒹굴뒹굴 돌겠는데 돌아. 네, 보통 핀셋 두 개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한 사람으로 하시면 얘를 알집을 물어서 안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핀셋 하나로 얘를 암컷을 잡아주시고요. 또 다른 핀셋 하나로 알집을 잡고 끄집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얘는 뺐고요. 네, 뺏은 알집이에요. 알집이 되게 네, 아주 튼실하네요. 튼실하고 네, 동글동글하게 알이 좀 많이 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알이 좀 많이 클 것 같아요. 뜯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카타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송곳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핀셋으로 할 수도 있고, 손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자기 본인이 원할 때 이제 한쪽 부분을 잡아서 내가 뜯고자 하는 부분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뜯어도 되고요. 이게 잘 안 뜯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거미줄이, 알집 잡을 때 거미줄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달라요. 얘네들이 거미줄을 칠 때 그거랑은 좀 많이 달라서 보통 이렇게 해서 수술가위나 가위 같은 걸로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뭐 찌는 거는 뭐 네. 네. 어느 정도 분식히고 우선 알 상태를 볼게요. 알 상태가 그러니까 지금 알집에 있는 알에 있는 상태가 알이다 그러면 네, 좀 더 둘려줘야 되는데 지금 네, 조금 빠른 것 같네요. 림프네요, 림프.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 림프예요. 얘들이 림프 상태네요. 림프 상태여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스파였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직 네, 림프 상태입니다. 림프 상태를 지금 가지고 얘를 꺼내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 알집체로도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알집체로 관리하려 그러면 얘를 묶어야 돼요. 여기 뜯어진 부분을 원래는 많이 오픈시키지 말고 여기 부분을 다시 묶어서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많이 뜯어가지고 그냥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얘를 완벽하게 뜯어봅시다. 이 알집 자체가 되게 좋은 게요, 뭐 습도나 온도나 이런 부분을 좀 알아서 막아줘요. 잘 유지가 될 수 있게요. 그래서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습도도 적당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라 이 알집이 엄청나게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알집을 그대로 이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애들이 뭉쳐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기도 뭉쳐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얘를 따로 분리하고 다시
영상 준비하도록 할게요. 얘를 넣을 수 있는 거를 준비해서 다시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이제 알들을 뜯어볼게요. 지금 썩은 애들도 조금 있고 그래서 좀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애들을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짜라라랑 짜라라랑. 알은 많네요. 많이 많이 나왔네요. 원래는 알집채로 같이 관리를 해서 알집채를 아까 전에 뜯을 때 살짝만 뜯어서 네 그냥 그 상태로 다시 봉합하고 또 관리해 버리면 되긴 하는데 지금은 많이 뜯었어요. 영상 촬영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많이 뜯어 가지고 네 애들이 붙어 있는 애들이 좀 있네요. 네, 지금 알들 골고루 여기서 이제 썩은 애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알 문제되네. 알물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썩은 거, 네, 썩은 것도 빼주고요. 이 알이 썩은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얘네 같이 썩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떨어뜨려줘야 돼, 띄워줘야 돼요. 네. 완전히 클린으로 나오진 않았네요. 네, 지금 이제 정리를 했어요. 30분 정도 걸렸네요. 지금 알이 안에서 터져서 썩은 애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들 떼어내고 정리 정돈 하느라고 30분 정도 소모가 됐고요. 아,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다른 브리더들이 많이 영상에서 올렸죠. 네, 이렇게 체집통에 스타킹 씌워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지금 보시면 네, 알들 중에 보면 네, 이렇게 약간 투명한 거랑 노랗게 되어 있는 거랑 투명한 거랑 노랗게 되어 있는 거랑 좀 차이가 있죠? 네, 이것들이 지금 보시면 투명한 거는 무정란이에요. 무정란이고 노랗게 된 것들이 나중에 네, 저렇게 네, 림프로 변할 건데 지금 저 림프 저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을 지금 띄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지금 이렇게 띄지 못한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네, 여기서 인큐 안에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기 전에 이 상태로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림프 상태로 된 애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싹 했습니다. 네, 림프는 또 따로 네, 통에 담았어요. 수량이 좀 많아서 따로 담고 얘도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될 거고요. 얘도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될 거예요. 지금 무정란도 같이 놔둔 거는 나중에 얘네들 부화됐을 때 무정란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같이 놔뒀어요. 네, 나중에 얘네들 다 림프로 변했을 때 스파로 변했을 때 그리고 무정란들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나중에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담아볼게요. 네, 여기는 저희가 인큐베이터로 쓰는 네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에 지금 뭐 생탄한 것도 있고 네 스파들도 있고 스파 네 뭐 이런 대형 어이 이건 무슨 알인지 모르겠네요. 네 갑자기 알이 생겼네요. 대형 알도 있고 그리고 네 독토기도 있고 다용도로 쓰고 있는 네 저거는 핑크프 스파예요. 핑크프 스파 네, 픽업 스파도 있고 지금 다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조금 날씨 추워서 약한 개체들이나 좀 추위에 약한 애들도 여기다 넣고 있고 지금 인큐베이터 네 안에다가 지금 통을 준비해서 이 안에다가 아까 전에 작업했던 것들을 넣어놨어요.
네. 이 상태로 해서 바깥에도 온도가 유지가 되고 안에서도 습도가 유지가 되고 할수 있게 이게 지금 인큐베이터 자체가 습도랑 온도를 같이 올리는 장치라 네, 지금 저희는 여기다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관리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얘네가 림프에서 스파로 변했을 때까지 영상을 또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스파에서 아니 림프에서 스파가 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림프 애들을 지금 전문가, 브리더, 저보다, 브리딩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알고 있는 멍이멍이님한테, 조금 조언을 더 들어서, 알들 관리하는 것처럼 얘네 림프도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안전하다고 해서, 저희 예전 초창기 저희 림프 관리들은 보통 저희가 휴지에다가 이렇게, 휴지에다 했는데, 저거 별로 안 좋대요. 조언을 구해서, 조언을 얻고 그대로 다시 세팅을 했어요. 님프만 얘네들을 따로 관리하고 알들 관리하는 것처럼 그대로 다시 관리를 할수 있도록 다 애들 님프들 쭉 펴놨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번 영상도 끝. When we collide.